턱은 어떻게 통과한다고요? 턱! 어, 자신이 없다. 연인님이 예민하고 있어, 지금. 턱! 턱은 어떻게? 턱! 오케이. 턱이 처음에 이렇게 탁 내려갈 때에 충격이, 앞바퀴에 충격이 탁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로 딱 이렇게 버틸라 한다. 턱 버틸라. 이게 팔꿈치의 충격이에요. 이걸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닿는 시점에 살짝 밀어주는 거는 맞긴 한데, 이걸 민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, 이 팔꿈치를 뻗지 않는 상태에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팔꿈치. 이렇게 붙여줘야 돼, 팔꿈치가 옆으로. 그래서 충격이 올 때에, 원인인 팔뚝 뻗어버려. 팔꿈치를 살짝 붙여버려. 어떤 느낌이에요? 자, 또 쭉 뻗어보세요. 세요. 그쵸? 네. 똑같은 간격인데도 팔꿈치가 펴져 있으면 온몸으로 충격이 다 와요. 근데 팔꿈치가 굽혀져 있으면, 자, 살짝 굽혀져 있는데, 발까지 충격이 와요. 네. 그래서 어림이 단면이 넓어집니다. 이런 면이 아니라 요 면으로 가요. 단면. 그러면 저절로 팔꿈치가 벌어져요. 벌어지면서 옆으로 가요. 요 상태로. 그 다음에 무게를 살짝 뒤로 두는 거예요. 뒤로. 그러면서 다리에 체중이 실리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웨이트백이라고 배웠던 내리막의 자세가 바로 터득하는 자세예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냥 툭 떨어지면 돼요. 이 상태로. 네, 어떤 충격이나 그런 뭔가가 충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전거가 저절로 지가 떨어집니다. 자세만 잡으면. 자세만. 이 자세대로 그냥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턱 끝났거든요. 근데 생각이 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턱 하고 나면 가야 되는 거예요. 앞으로. 가서 다음은 여기 내려갔으니까 좌회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려가자마자 좌회전하려고 하지 말아요. 내에서 안정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방향을 정해서 가라. 그래서 다리 체중이 다 실려야 돼. 두 다리 이렇게 두 발로 두 발이 이렇게 체중이 딱 실려야 돼. 이렇게 이걸 하면 저절로 이 힙의 위치가 다리에 체중을 딱 짚는 순간 힙의 위치가 이렇게 돼요. 그냥 이렇게 다리에 힘을 안 주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가 툭 하고 쳐져요. 그러니까 엉덩이로 내려가면 그 순간 안장도 비틀어져요. 그래서 이게 때리면. 딱 다리로 버티줘야 돼. 팔 벌려! 그대로 떨어져! 그렇지! 또 털 나왔어. 그러지 마! 나는 이렇게 팔 돌리지 말고 조금 더 가슴 돌려도 돼. 그렇지! 브레이크 잡지 마요! 반드시 보여주지만 다리는 체중을 페달에다가 힘을 주죠. 그래서 요거 일어서는 연속을 쭉 하되 일어섰다가 흔들리면 무조건 붙는 것부터 하세요. 앉아서 그 다음에 팍 지나가. 브레이크 잡지 말고 가라고요. 가라. 지나가라. 지나가고 그 상황이 체제가 되면 그때에 브레이크 쓱 하라고. 쓱 브레이크 잡는 거고 웨이트백을 이것만 배우면 그 브레이크 그냥 잡혀요. 이 웨이트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도움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풀브레이킹을 해요. 풀브레이킹.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웨이트백 된 상태로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뒤집으신다니까.
우와. 예. 웨이트백이라는 게 무게 중심을 완전히 뒤에 두고 아래로 둔 상태에서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무게 중심 이동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지는 거고 관성에 의해서 얘가 정지된 물체가 앞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이 관성을 제어하는 거예요.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장위에서 섰다 생각하시고 안장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서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팔의 힘이 들어요. 좋아. 아이고, 좋아.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무게 중심이 존재한다 했죠. 막대기의 무게 중심. 우리가 막대기를 옆으로 해놓고 딱 가운데 놓으면 좌우 밸런스를 중심을 잡을 수가 있지만 바로 막대기를 위로 세워놓고 이렇게 딱 잡았을 때에 이렇게 하면 넘어질 때에 어떻게 한다? 따라가요. 무게 중심이 넘어지는 대로 따라가면 된대. 자,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이 사실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원리입니다. 삼각형의 원칙에서 삼각뿔을 만들어줍니다. 안 넘어진다. 그래서 제가 지켜주는 것이 바로 밑면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면 예, 삼각뿔이 되겠죠. 그래서 안 넘어진다. 이거. 굴러가면 된다. 굴러가면 된다. 따라가면 된다. 따라가면 된다. 안 넘어지면 될까 아이가. 안 넘어지면 될까 아이가. 네.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소에서 급난 지형을 내가 내리막을 내려간다거나 지형이 울퉁불퉁한다거나 할 때에 딱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굴러가면 된다. 따라가면 된다. 안 넘어지면 된다. 또는 더 욕심내서 관절의 이완을 더 뭘 더 길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근육도 설명했고 영양도 설명했고 휴식도 설명했죠. 그렇지만 그거는 빼고 일단 잘 풀자가 너무도 중요하다 이겁니다. 따라합니다. 잘 풀자. 잘 풀자. 브레이크. 브레이크죠. 그냥 브레이크. 잘 서자. 잘 서자. 설 자리에 제대로 서는 걸 잘 서자는. 오케이? 요게 바로 브레이크밖에 없다. 따라합니다. 잘 서자. 잘 서자. 잘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?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? 내가 누누이 강조하자. 누누이 경남님 보고 내가 뭐라고 얘기할 때 자전거 탈 때 뭐 했어요? 아, 전방을 보자. 그렇죠. 멀리 보자. 멀리 보자였죠. 따라합니다. 멀리 보자. 멀리 보자. 아무 멀리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사고 칠 확률은 거의 제로. 누가 와서 때리 박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가서 박을 일은 없다. 뭐한다? 멀리 보자.